지금부터 할 거는 알값 삭제하고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모델링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옆에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요 파일이 있을 겁니다. NX4 파일이고요. 중간에 뭐 6로 데모를 하지만 4로도 할수 있게끔 데모를 하겠습니다. 스타트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이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요 P2 아이콘을 해주세요. 원래는 단축키를 많이 쓰는데 동영상 데모를 할 때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도 안 보인다. 그러면 레이어가 만약에 다른 데 이동이 될 수도 있죠. 레이어 이동하는 겁니다. 무브 투 레이어 해서 선택을 하고 레이어 한번 딴 데로 이동을 해볼게요. 40, 56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사라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5를 여기서 5를 선택을 해서 이걸 다 보이게 하면, 이렇게 보이게 하면, 여기 보이면 이제 보여요. 다 이렇게 보이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를 안 보이게도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뷰에서 포맷에서 이제 비저비린 뷰에서 지금 요건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보세요. 56번을 인비저블로 해볼게요. 하고 오케이 하고 레이어 세팅에 가서 얘를 이제 켭니다. 켰죠? 그 다음에 피트를 해요. 죽어도 안 보여요. 약간 보이는 거 최종 조절할 거는 여기 이것까지 해봐야 돼요. NX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데 NX 파일을 줬을 때 보안적인 것 때문에 잘못 보이게 하려고 이런 걸 많이 쓰는 데들도 있어요. 비저비린 뷰에서, 현재 뷰에서 올 선택하고 다 켭니다. 여기까지 해놔야 돼요. 숨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뷰 하나의 덩어리인데, 요 하나의 뷰 하나의 덩어리에서 레이어를 또 하나 속성 해서 보이고 안 보이고를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올로 한번 다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트 이렇게 한번 보이죠? 한번 꼭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WCS 축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 알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축을 저장을 합니다. Save WCS 저장을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피트를 하게 되면, 예, 여기가 원래 이제 절대 축이네요. 이게 이제 이만큼 차이가 있죠. 저쪽하고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작업을 할 때는 원본은 그냥 두고 세이브 에즈를 합니다. 그래서 뭐01 이렇게 세이브 에즈 하죠. 뭐 특정한 이름을 달면 좋아요. 그래서 01 세이브 에즈를 해서 원본은 그냥 두고 이제 앞으로 저장된 거 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옮길게요. 트랜스폼으로 옮깁니다. 컨트롤 T. 오, 여기 단축키가 잘안 나오네요. 컨트롤 T 하세요. 트랜스폼해서 요 메뉴가 옛날 이제 NX4에서 쓰던 메뉴인데, 여기에 이제 안 나오는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안 나오는 데들은 요 메뉴가 안 나오면 이제 환경 변수에서 환경 변수에서 고급의 환경 변수에서 NX 명령어 중에 뭐 사이트나 이쪽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거 뭐죠? UGII 요 Enable 그죠? 여기 앞에 UGII가 있어야 돼요. Underbar Enable Transform Legacy Options를 1로 해주고 난 다음에 NX를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거를, 예, 보세요. 자, 그럼 다시 여기다 해볼게요. 요거예요, 그죠? 얘를 환경변수 1값을 넣어주고 실행을 시키면 컨트롤 T를 했을 때 얘가 나타납니다. Translate to a point. 그래서
이쪽을 원점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얘를 리셋 000으로, 그죠? 000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파라메터 이건 없어요. 지금은 캔슬을 하고 픽트를 하게 되면 원점에 가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하고 일단 지금 R 값을 다 뺄 건데, 뺄 겁니다. 웬만한 R 값을 뺄 건데, 이번 시간엔 여기에 간단하게 지금 선택이 이렇게 다 이제 픽처로 해서 바디가 선택이 된 거, 바디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G를 눌러보세요. G는 이제 지오메트리에서 알파벳 FG 할 때 G입니다. 골드 할 때 G. G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F를 누르면 픽처. 픽처라는 건 어떤 기능이에요. 설명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R 처리 같은 거를 이렇게 하죠. R 값이 되게 큰데 지금 이것도 보면 지금 R 값이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데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미리 보기가 켜져 있어서 그래요. 미리 보기를 끄고 다시 캔슬을 해서 미리 보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쉽게 되면 계산을 안 하죠. 제가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켜놓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조절을 할 건데, 그죠?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이거는 잘 쓰셔야 됩니다. 지금도 계산을 많이 하고 있죠. 항상 미리 보기가 켜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요게 이제 그 파트 내비게이터인데 요게 픽처들이 있는 거. 요거 하나 이름이 픽처예요. 바디 공이란 픽처, 에디트 브랜드란 픽처. 그러니까 항상 명령어죠. 그러니까 픽처 단위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 단위로 선택을 해서 마우스 한 버튼을 누르면 뭔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파라미터에서 값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픽처를 지웁니다. 딜리트 키 눌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G를 눌러요. FG 할 때 픽처. 이쪽은 이제 내비게이터들인데 가게 되면 내비게이터 확 나오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프리퍼런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레이아웃에서 요겁니다. 요거. 포즈 오토매트 플라이아웃을 켜놓으면 지금 자동으로 안 나오는데 원래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얘인데 이거 가지고 이건 가서 나오고 안 나오는 거를 뭐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되네요. 자동으로 나오지 마라 이거죠. 그거 보시면 이제 먹었네요. 있는 게 자동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 합니다. 자, 여기 R을 빼볼게요. 지금 그죠? 지금 이건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R을 빼야 되는데, 그죠? R을 빼야 됩니다. R을 빼야 되는데 여기를 보려면 자세히 지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에도 했지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하기 전에 익재민 지오메트리 해서 애들을 한번 볼게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이 4000개가 있죠. 맞네요. 면은 4000개가 아닌 거고 다른 요소가 4000개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대형 오브젝트가 4000개. 이렇게 해서 패시드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 이것들은 다 앞에 설명 보세요. 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별 문제 없어요. 오브젝트 이거 타인이 0.24 작은 뭐 타인이 작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254보다 작은 데죠. 이렇게 어디 여기 요게 이제 아마 거리를 재보면 100분의 254보다 작아요. 나중에 이런 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들은 이제 겹쳐 있는 면들, 그죠? 마우스 가운데를 길게 누르면 회전 중심이 잡히죠. 최대한 NS 기본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100골의 이의사 범위에서 서로 면이 겹쳐 있는 데들입니다. 불량 엣지. 뭐 하다가 안 되는 것들은 얘들이에요. 그죠? 불량 엣지가 여기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더 알 수도 있죠. 여기가 불량 엣지들이 있죠. 이렇게. 일단 어디에 있는지만 봐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손을 보면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처리하는 게 빗서페이스로 추출하기 전에 엑스포터에서 요 힐지오메트리를 해서 한번 전환을 해본다는 거겠죠. 예. 힐지오메트리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얘를 이제 그 빗서페이스로 추출을 해서 바디페이스 요거 이제 빗서페이스를 추출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는 서페이스로 추출이 안 돼요. 한 다음에 다시 솔리드를 만든다. 안 만들어지는 면들은 다시 모델링을 해야겠죠. 자, 세이딩을 하고 지금 이쪽을 저는 자를 거예요. 자르는 부분을 많이 쓰는데 잘랐을 때 문제가 없는지 잘 봐야 돼요. 뭐 이상하게 안 잘리게 끔. 그죠? 그래서 투명도를 좀 해놓으면 좋겠죠. 컨트롤 J. 예. 에디트 여기 있네요.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선택을 하고 좀 투명도를 줄 겁니다. 뒤도 좀 보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를 때 데이텀 플랜이 가장 좋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뭐 데이텀 CSYS를 해서 현재 이제 WCS에다가 뭐 하나 3 플랜에서 표시를 하면 좋아요. 이건 이제 플랜 그걸 선택을 하라고 나왔네. 바뀌었네요. 6에서 많이.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해서 XY 현재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듭니다. 한 번에 만드는 게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ZY 됐고 XZ. XZ이 뭐가 지금 뭐가 버렸어요. 이 0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이텀 플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플랜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하죠. 지우겠습니다. 아 참, 지우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른 거로 바꿀게요. 리퍼런스 백그라운드에 가서 검은 색깔을 많이 써요. 저는 바꾸고 요 이제 모델링 컬러도 지금 앞으로 라인이나 그런 걸 많이 그리려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컬러도 한번 바꿔볼게요. 조건 정하는 그런 거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돼 있죠. 뭐 잘 돼 있기는 한데 이거를 컬러를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 그런 많이 안 보라색은 많이 안 쓸 거니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스프리티 바디로 좀 자릅니다. 선택을 하고 오케이 해서 얘를 이제 가죽을 키워보죠. 드래그로 가지고 와서 이점 잘라볼게요. 두 개를 잘랐죠. 6부터는 이 스프리트 바디 한 것도 파라메터가 살아 있어요. 이렇게 살아 있어가지고 이게 귀찮으면 요 리무브 파라메터로 해서 얘를 이제 지우면 되겠죠. 지우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라메터가 예, 그죠. 이렇게 깨졌죠. 이렇게 바디 1, 바디 2, 바디 0, 바디 5로 깨졌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그죠? 깨졌고 나중에 이걸 다 처리한 다음에 붙여야 돼요. 지금 저는 이제 한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데를 좀 편하게 보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했는데 단축키를 자꾸 쓰네요. 그래서 이제 투명도를 없앨게요. 흔하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걸 붙여야 되니까 Ctrl Shift U를 해서 한번 붙여봐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작업을 하겠는데 나중에 붙여야 되는데 이제 안 붙는 다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꼭 붙여보고 요새 잘 붙어요. 언두에서 이제 붙인 거를 다시 떼어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마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색깔을 이쪽 걸 바꿔보면 분명히 잘랐다가 나중에 뭐 이것저것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모델링을 했는데 잘랐다가 붙이려고 하는데 안 붙어요. 그럴 경우 아마 굉장히 난감한 경우는 아마 당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이 당해봤거든요. 분명히 이럴 땐 붙었는데 나중에 모델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붙어요. 그거는 진짜 현업에서만 나와요. 잘 만들 수도 없고요. 예. 그럴 경우 원인이 뭐냐면 여기가 좀 달라진 거예요. 제가 한번 색깔을 바꿔보면 페이스만 색깔을 바꿔볼게요. 페이스 여기 이제 붙이려고 하는 요 면들이 투명도를 앉아볼게요. 요 면이 좀 달라진 거거든요. Ctrl Shift K에서 뒤에 걸 가져와요. 그 면들이 이제 서로 만나고 하려고 하는 요 면들이 달라진 거예요. 양쪽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Replace Face를 하면 돼요. Replace Face가 이거죠. 안 붙을 때는 요 면을 Replace 하면 이 면을 이 면으로 같이 만나는 면 있죠. 100% 거의 다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돼요. 하고 나서 이렇게 Ctrl Shift U 하고 뒤에 걸 가져와서 얘하고 얘를 붙이면 잘 붙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돼요. 이럴 경우 꼭 기억을 하세요. 언더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붙이면 컬러가 이렇게 하나로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어널러시스의 아니죠 프리퍼런스의 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블런 할 때 타겟을 따라가겠냐 툴을 따라가겠냐. 그러니까 타겟 툴이거든요. 그 뒤에 거가 툴이에요. 뒤에 걸 따라가냐 앞에 걸 따라가겠냐 한번 해보세요. 툴 해놓고 타겟 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색깔이 최대한 툴도 따라가고 타겟도 유지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꼭 해보고 언도 합니다. 브랭크에서 브랭크 하거나 브랭크가 귀찮으면 레이어로 이동을 할게요. 얘를 뭐 60번으로 이동을 하고 아까 올에서 다 켜놨어요. 이걸 올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얘만 이제 켜있죠. 56번 켰어요. 몰라 안 사라집니다. 예. 분명히 60번으로 이동했는데요. 예, 그래픽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없는데 그래픽상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네요. 다시 켜가지고 그냥 브랭크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알값을 한번 R을 빼볼게요. 원본은 무조건 딴 데다 복사를 해놔야 돼요. 다른 레이어에. 그래야지만 나중에 알 처리를 하고 나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알값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카피 투 레이어로 주석을 다세요. 100번에다가 이제 카피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100번을 이제 숨겨졌죠. 예, 숨겨졌어요. 100번은. 그러고 이제 알값을 빼는 건 지금도 100번이 잘 안 숨겨진 것 같아요. 그래픽 싸우는 걸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그래픽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값을 빼는 건 요 이제 딜리트 페이스예요. 거의 딜리트 페이스 하면서 알에 대한 이제
많은 기능이 아마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싱글 페이스 보시면 뭐 연결된 알, 연결된 알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의외로 잘 안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규칙을 아시면 돼요. 알처리를 뺄 땐 일단 이 코너 보이들 부터 먼저 빼요. 얘하고 얘를 빼겠다. 어플라이 이렇게 지금 빠졌는데 뭐 그래픽이 겹쳤어요. 하나를 아예 제가 지워볼게요. 지금 뭐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카피를 하고 쓰세요. 그래픽 상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더를 해서 지금 뒤가 겹쳤죠? 언더를 해서 아까 이제 레이어 복사하기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언더 리스트도 이 부분 이렇게 남아 있죠. 리플레이 스페이스 언더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거 갖다 해볼게요. 이걸 딜리트 페이스 가지고 하면 돼요. 이렇게 먼저 이제 코너 부위부터 이렇게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부위부터 해야 돼. 한꺼번에 다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처럼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이제 알은 빠졌는데 그죠? 그래픽상으로 뭐가 지금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됩니다. 지금. 네, 100번을 아예 켜고 이렇게 했습니다. 코너 이렇게 빠졌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쉬운 거 얘부터 또 빼요. 빠지죠? 그 다음에 또 얘를 또 빼볼게요. 이쪽으로. 만약에 두께가 작아서 밖으로 삐져나갈 상황이다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밖에를 먼저 빼야 돼요. 이런 경우 이제 안에를 뺄 게 아니라 밖에를 먼저 한번 딜리트 페이스에서 밖에를 좀 빼보겠습니다. 얘하고 왜냐면 여기 튀어나오죠. 밖에를 먼저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빼요. 안 빠지죠? 그죠? 안 돼요. 안 빠지는 원인 자체가 지금 이제 복귀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하고 만나면서 잘 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스프리트 바디로 한번 이면을 가지고 스프리트 바디를 해보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94가 들어갔죠? 0으로 이렇게 해서 스프리트 바디를 해볼게요. 서브랭크를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를 뺍니다. 알값을 빼죠.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안 빠져요. 여기도 그런 경우 이제 굉장히 난감하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모델링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뭐 저기 언더컷 검사나 그런 거를 해보시면 돼요. 언더컷 검사를 해보면 이런 부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널라시스에 보시면 몰드 파트 밸리데이션 있죠. 예. 이거를 Z쪽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이걸 해보면 시간이 걸려도 한번 해보세요. 예. 이런 거 해보면 이제 나머지를 투명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런 데들 여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부위를 먼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얘하고 얘를 한번 빼볼게요. 빠졌죠? 그런 다음에 이 알값을 뺍니다. 지금도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어널라시스에 익제어맨 지오메트리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불량해지나 뭐 문제가 있는 부위가 있는지.
이쪽이 뭐 스무드를 잡혔고 뭐 이 정도 상관없어요. 스무드 이쪽은 뭐 그렇게 뭐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두 개를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블라이 해서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양쪽이 좀 따로따로 됐죠. 딜리트 페이스로 다시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안 빠지는 원인은 예. 얘가 또 안 빠지죠. 지금 랭크로 보내고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R을 빼서 어디가 어떻게 정의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R 처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나와서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분리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R 처리를 한번 빼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안쪽에 이쪽에 한번 R을 빼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빠지죠? 잘 빠지는데 이거 이쪽에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빼볼게요. 어디서 얘하고 얘를 다시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딜리트 페이스로 얘를 빼봅니다.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지금 여기 부위도 이렇게 에지가 져서 이쪽도 여기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경우 이제 아까처럼 여기를 잘라내면 잘 빠지죠. 아까 해봤죠 좀 전에. 그러니까 다시 붙이기 전 건으로 가서 그거나 지금 이런데도 문제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부위들을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라 볼게요. 잘라서 알처리를 빼보겠습니다. 어디를? 여기를 같이 한번 빼보고요. 빠지죠 그죠?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언더에서 여기를 잘라볼게요. 이쪽을 어디면 이면을 가지고 한번 알을 빼보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딜리트 페이스 해요. 잘 되죠? 알처리가 가다가 쭉 나가다가 어떤 턱이 지거나 서로 다른 면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할 때 그런 부위를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게 면이 없으면 요 만나는 에지로 해서 잘라주고 따로따로 뺀 다음에 이렇게 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붙이면 되거든요. 붙이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구배 처리하고 다시 알을 집어넣으면 되고 지금 이런 부위 같은 경우 이제 알을 빼려면 요 부위는 아까 여기 잘라준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이만큼 되는 걸 아예 모델링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구별을 따로 주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여기서 구별 처리 주고 요 알을 알아가지고 요걸 해서 다시 이쪽을 모델링을 하던가요. 그렇게 설계상 굉장히 중요한 부위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알하고 같이 처리가 되면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가 알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이 이제 몇 알이냐면 analysis 있죠. geometry properties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5R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5R로 처리가 되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붙이면 알 처리도 먼저 값 먼저 씁니다. 5하고 엔터 딱 치고 값 먼저 항상 쓰세요. 이렇게
나중에 만약에 여기다 빼기 구별을 따로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5R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빠지면 좋을 것.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거의 연장선상이에요. 그죠? 이면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만들어 내면 돼요. 이거 뭐냐면 언더를 해서 요게 이제 알이 빠지려면 얘를 아예 이걸로 잘라버리고, 많이 자르죠?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그죠? 브랭크를 시켜 나머지를. 시키고 지금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네. 지금 아까 여기 브랭크 시켰던 걸 가져오면 손잡이 부분을 가져오면 이거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애매모호한 부분. 이런 경우. 들어가면서 여기만 알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여기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물론.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가 이제 5R로 처리가 되고 나서 위에가 붙은 거예요. 약간 뭐냐면 얘는 이제 어떻게 모델링이 된 거냐면 모델링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유출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플랜 찍고 요 포인트를 한번 잘라 볼게요. 자릅니다. 지금 이제 이거 플랜하고 맞지가 않네요. 다시 여기다 인퍼에서 하나 만들어 줘요. 너무 녹화라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스프리티 얘를 이 데이터 퀘전 이 포인트로 해서 잘라버립니다. 잘렸죠? 너무 잘랐는데 제가 이럴 경우 이제 빠져나왔 뺄수 있죠. 이런 경우 지금 아까 같은 경우도 뺄수 있었네요. 이게 아 지금 같은 경우 위에가 살아 있으면 뺄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뺄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언더에서 스프루트 했던 거를 다시 복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빼는 게 아니라 리프레이스 페이스를 하면 되죠. 얘를 갖다가 이런 빠졌죠. 그러니까 이쪽은 5R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쪽을 이거만큼 해서 여기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연장을 해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K에서 뒤에서 하나 가져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을 이제 이거에 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offset도 두 사이드로 이렇게 된 거예요. 0.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알처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투명도를 제가 꺼버리면 프리퍼런스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비주얼에서 아예 투명도 안 보이겠다 꺼버리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 합쳐 보면 프리퍼런스 모델링에서 이걸 이제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얘하고 만약에 이렇게 합쳐 보면 이렇게 아까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된 겁니다. 이렇게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이런 데는 알 빼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세요.